2022 수능특강 영어 5강 1번 문제, 주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주제 문제가 이 단락 안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경향은 보통 A는 B다라는 형식으로 계속 나와. 자, 이 단락도 그 A의 B다에 해당하는 그러한 주제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문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단락 구조에서 보통 잘 나오는 게 이제 빈칸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보통 잘 나오고 하는데, 뭐이 단락은 뭐 어휘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빈칸에 있어서 좀 대비를 좀 하면서 일단 보도록 하자.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중독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중독이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의 중독. 자, 여기서 이 to는 전치사다. 그래서 ing 오는 거야. 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우리가 중독된 것은 is a huge block. 아주 큰 장애입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것도 이 to는 전치사지. 효과적으로 giving feedback.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주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뭐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 이런 의미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비난할 때, 이래놓고 even if도 부사절. 비록 뭐뭐 일지라도지. 비록 우리의 어떤 단어들을, 말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선택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난을 할 때, 우리는 뭐할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할것 같다. Assign others, 다른 사람들을 규정할 것 같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어떤 상태로 규정할 것 같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 비난한다라는 것은 그 비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좀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해로운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규정한다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규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틀렸다라는 그러한 상태로 규정할 것 같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그런데, No one likes to be labeled wrong. 어떤 누구도 틀렸다라고 꼬리표가 붙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라고는 이름표를 붙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자, 그래서 most people get defensive. 대부분의 사람들은 get defensive. 방어적이 됩니다. 언제 방어적이 되겠니? 그들이 바로 꼬리표가 붙을 때. 자, 뭐 여기선 생략됐지만은 틀렸다라는 꼬리표가 붙을 때겠지? 심지어 when 여기서는 이제 they are이 생략된 거다. they are. AR이 생략됐지. 자, 부사절에서 주격 비동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확신할 때조차도 뭐라고?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조차도 일단 그들이 틀렸다라는 그러한 꼬리표가 붙을 때는 일단 방어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았어! 라는 거를 확신하는데 딴 사람들이 야,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단 방어적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what's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으로 방어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block messages. 메시지를 차단한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되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탁탁 매치가 되잖아.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 그럼 비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또안 좋은 상태에 규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안 좋은 꼬리표가 붙으면 다른 사람들은 방어적이 된다는 거지. 그럼 방어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메시지를 차단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unless you are trying not to be understood. 자, unless는 if 나시지?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 뭐 하려고인데 이건 not to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야, 일부러 너가 딴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면 이 뜻이지. 그때 비평은 어떻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이 아니라는 거야. 왜? 비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안 좋은 상태로 꼬리표를 붙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어적이 되어서 당신들이 주는 메시지를 차단하니까.
그지? 자, 그리고 it doesn't help.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가조진주어야? Call it constructive either. 그것을 그러한 비평을 건설적이다 라고 부르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야, 난 너한테 지금 비평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한테 건설적인 조언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지. Saying something like 뭔가를 말하는 것. 뭐와 같은? I'm telling you this. 나는 이걸 너한테 얘기하고 있어. For your own development. 너 자신의 발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Your design is all wrong. 너의 디자인은 모두 잘못됐어. 그러니까 네 디자인은 완전 썩었어. 이 얘기지. 자, 나는 너한테 이제 건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의 발전을 위해서 해주는데 네 작품은 완전히 썩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은 어떻지? Isn't going to produce positive result.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criticism is criticism. 비평은 비평일 뿐이야. 그게 건설적인 게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비평은 어떻다? 이해를 차단한다는 거지. 계속 위의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 자, 그래서 뭐 답은 뭐가 되니? 답은 비평, 뭐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물로서의 비평. 바로 답은 2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답을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빈칸 문제 나오기가 제일 나은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뭐 요거는 뭐 너희들이 선생님이 핵심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